은채의 36번째 일기 2024년 3월의 첫날 오늘은 다가오는 봄처럼 화사하고 비타민처럼 상큼한 나연 선배님을 초대했다 스파크처럼 빛날 우리들의 만남을 지켜봐줘 은채의 스타일기 짜잔! 르세라핌 활동 2주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역대급 바쁜 하루예요 왜냐면 저희가 피아노 분들이 스마트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주 산옥하고 바로 스타일기 찍고 스마트 산옥하고 은행장 은채로 변신을 해야 되는 바쁜 하루라서 조금 정신없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팬인 트와이스의 나연 선배님께서 스타일기에 나와주시는데요 저의 아이돌이셨거든요 지금도 저의 아이돌이세요 너무너무 진짜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나연 선배님 그리고 어제 르세라핌 언니들이랑 촬영한 스타편이 나왔잖아요 시영님께서 어제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였군요 하면서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 보셨군요 끝까지 봐주세요 했더니 이미 다 봤죠 이러시는 거예요 시영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스타일기 은채로서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뜨겁게 좋아했던 트와이스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될 줄 알았겠냐고요 같이 1위 후보에 오를 줄 알았겠냐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랍니다 어떡하죠? 짜잔 두들기지 못하고 하염없이 36번째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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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세요. 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못 쳐다보겠어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 여기서 찍는구나. 네. 와.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으니까. 맞아요. 어색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와.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네. 너무 배웠으세요. 진짜 팬이었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번에 세미스트리 활동할 때 한 번 뮤뱅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은채 스타일기 나오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너무 귀엽다 그때 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네 혹시 그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또 이유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은채가 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컴백하면 이제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 안 불러주시나 했죠 누가 안 부르셨어요? 누구예요? 제가 또 진짜 아까도 말했다시피 트와이스 선배님 진짜 팬이었거든요 나연 선배님 그 솔로 네. 앨범에서도 진짜 수록곡까지 너무 다 좋아했는데 저는 오늘도 듣고 왔어요 그 솔로 앨범 중에 러브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진짜 좋아하고 진짜 트와이스 선배님 모든 곡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자신 있어요 저
근데 저는 지금은 진짜 르세라핌 팬이에요. 진짜요? 네. 이거 그냥 막 주고받는 거 아니라 진짜 이번 앨범 노래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이번 앨범 저는 근데 일단 이지가 너무 좋았고 처음에는 스완송이 제일 좋았는데 뭔가 지금은 스마트가 좋은 것 같아요. 오! 스마트! 스마트! 아니 어제 저희가 엠카에서 그 트와이스 선배님 마지막에 무대하는 거를 무대 뒤에서 저희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 혼자. 진짜로. 너무 예쁘시다라고. 감사합니다. 예쁘시다라는 말만 언니들이랑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칭찬 감옥인가요? 맞아요. 또 트와이스 선배님 앨범들이 정말 대단한 기록들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 트와이스 선배님 노래가 큰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멤버들끼리 진짜 사이가 좋아서 그래서 좀 오래오래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무대할 때도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 신곡들도 너무 되게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연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노래인 것 같나요? 이번 노래는 뭔가 전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벅차는 느낌도 있고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번 사실 투어 중이시잖아요. 엄청 맞아요.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년 만에 저희가 앨범을 내는 건데 1년 만이 처음이에요. 1년이나 진짜. 네, 그 세미플리가 마지막 앨범이었는데 와, 저 네. 진짜 오래 하고 있네요. 1년이나 지났구나. 솔로나 유닛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팀 앨범으로는 데뷔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공백을 두고 나오는 거라서 모든 멤버들이 만족하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고. 좋아요. 어제도 그 수록곡 무대 하실 때 너무 아홉 명 다 약간 서로 쳐다보면서 노래하는 게 또 너무 예뻤거든요.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셨어요, 진짜. 또 스타일기에는 팀의 막내분들이 보통 네. 많이 나오시거든요. 아~ 근데 또 트와이스의 맏언니시잖아요. 트와이스의 맏언니로 살아가는 건 어떠신가요? 왜요? 왜요? 또 맏언니 입장을 들어봐야 브라운이한테 또 잘해줄 수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첫 번째 순서잖아요. 첫 번째로 하고 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막내 입장으로서. 근데 이게 조금.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저희는 그 이름 앞글자가 다 다르거든요. 나정모사지미다 채쯔로 이렇게 와우. 되게 많이 불렀어요. 아 누구부터 할래? 그럼 나정모사지미다 채쯔 뭔가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좀 많아가지고 오 좋다. 그럴 때 막내라서 좋은 점 있어요? 막내라서 좋은 점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요? 많죠. 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맞아 맞아. 저희도 뭘 해도 되게 이쁨 받고. 맞아요. 단점. 단점이요? 아 단점은 내가 막내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 부담감. 약간 신적으로 그리고 귀여운 것들을 많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들. 저희는 르세라핌이 멋있는 그쵸. 이야기를 전하는 팀이잖아요. 막걸레 다마고치 목걸이 하거나 아 다마고치에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마냥 서럽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이어야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그걸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안 하거나 한 건 없는 것 같고 지금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진짜요? 저희 오늘도 양산을 근데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데뷔 10년 차신데. 10년? 와, 양갈래 10년 차시군요. 근데 이게 그 인트님이 어려가지고 양갈래를 하면 더 애기 같고 귀여워 보여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오늘도 몇 명 있는데. 데뷔 10년 차신데 JYP에 입사하신 지 1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억나세요 이때? 기억나요. 오디션으로. 네. 와, 그때 기억나세요? 오디션 봤을 완전 때? 완전 기억나죠. 진짜요? 사랑을 보내고. 근데 저도 JYP 오디션 봤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회사도 갔었어요. 근데 약간 우리 회사 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팀님 뭔가 그 연습생 상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뭔가 약간 잘 좋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첫 번째, 인생에서 첫 번째 오디션이었을 거예요. 뭔가 오디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서 그 오디션 곡을 회사 가는 차 안에서까지 바꿨어요. 뭐 했어요? 그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하도 바꿨는데 뭔가 잘한 기억도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오디션 때 기억나세요? 네. 어땠어요 그때?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와. 너무 긴장을 해서 가사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허밍으로 봤어요, 오디션을. 우와. 그거 대단한 가사를 알아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 죄송했어. 첫 오디션이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붙은 거죠? 근데 트와이스가 된 거죠? 대단한 인재를 딱 알아보셨네요. 완전 아기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아이돌. 전 트와이스 선배님 보면서 하고 싶어 했죠, 진짜로? 저 졸업식 때 쳤던 기억도 있어요. 4학년 때인가? 그 학예회 하잖아요. 네. 티어럽 쳤던 것도 기억나고 졸업식 때 예스 or 예스 쳤던 것도 기억나고. 근데 진짜 요즘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전 너무 멋져요. 저도 초등학교 때를 세라핌 언니들 진짜 좋아했어요 라는 말 듣고 싶어요. 저의 아이돌이었어요. 900을 몇 번 하는 거야? 그렇다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데뷔하고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다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 꼽자면 언제일까요? 진짜 많겠죠? 1년, 근데. 9년 이렇게 활동했으니까 너무 임팩트 있던 순간이 많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너무 막 힘들고 졸려서 음악방송에서 운 적이 있어요. 앵콜 때. 아, 진짜요? 그냥 졸려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 졸려서. 1, 2, 3, 4년 차 막 이럴 때까지는 바쁜 거 이상의 그 더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사한 것도 많은데 뭔가 답답한 것도 많고 뭔가 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울어도 되나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창피하긴 한데 아까 저희가 그 아까? 리허설을 보는데 네. 울컥하는 거예요. 저희 리허설? 네. 오 마이 갓! 우리 같고 지금 막 너무 바쁠 것 같은 게 보이니까 막 울컥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아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다른 멤버도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옛날 생각도 너무 그랬어. 나는 선배님 늘게 여쭤봤던 건데 지금의 경험을 다 기억한 상태에서 제 연차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거나 후회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심이 그 핑크색 머리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아무리 파격적인 색으로 염색을 안 해도 머리 계속 상하잖아요. 염색을 네. 하니까 데뷔 초 때 하고 싶었던 걸 좀 다 해볼 걸 은채처럼. 옛날에 핑크색 머리를 해봤었으면 좋겠다. 되게 귀여우시다. 머리 얘기는 처음이에요. 아 현실적이시네요. 네, 그리고 나연 선배님이 스타에게 나온다는 소식에 되게 전 세계에 많은 원스 분들께서 질문들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거를 같이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답하면 됐어요. 네, 읽어주셔도 되고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은채가 트와이스 막내면 나연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막내요? 근데 저는 뭔가 그 위계질서라고 하나요? 그런 거 별로 없는 편이고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엄청 친구까지는 아니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엄청 귀여워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요. 다음. 초고속.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꼭 해보고 싶은 것. 10주년 되면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기념일마다 팬미팅을 하는데 못하고 지나갔을 때가 좀 많아가지고 크게 정말 파티, 페스티벌처럼 뭔가 팬분들이랑 팬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초대해주세요. 오세요. 진짜요? 다음에 콘서트 오세요. 진짜 초대해주세요. 네. 오실 거예요? 그럼요. 저 다 따라 부르고 다 뒤에서 춤출 수 있어요. 스케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늦게라도. 꼭 초대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은채도 만약 데뷔 10주년이 된다면 뭘 하고 싶은지. 10주년이요? 2주년이 안 된 거죠. 네. 저는 근데 데뷔 전에 회사분들이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펜션 잡아서 놀러 갔을 때가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있어서 펜션 잡고 놀러 가고 싶어요. 10주년 때? 그런 날이 올까? 오죠, 오죠, 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와요. 트와이스 단톡방 분위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누가 제일 시끄러운지, 가장 최근 대화 주제는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최근 대화, 저희는 진짜 활발하고.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맨날. 아! 제일 최근에 지호가 그 틱톡 네. 뭐 영상 보내면서 나랑 할 사람. 오, 똑같네. 와, 다 똑같구나. 맨날 보내고 이거 할 사람 하고. 근데 다 각자 아 이거 좀 별론데 재미없는데 하면 다 아무도 답장 안 해서 서운해하고. 진짜 멤버들이 미쳐 있어가지고 엄청 찍어요 요즘. 분위기 엄청 시끄럽고. 맞아요. 뭐 일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저희는 다수여가지고 멤버들이 네. 투표도 많이 하고.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즙상 체리나연. 은채는 어떤 과일과 어울려? 과즙상 계보를 은채가 이어갈 수 있게 어울리는 과일 추천해주세요. 과즙상인가요, 저? 네, 완전 많은데. 그래요? 저는 원래는 약간 청귤 같았고. 오! 디테일해! 저 오늘 청귤 에이드 마셨거든요. 청귤 에이드. 청귤 같았는데 지금은 우와. 아사이베리 같기도 하고. 아사이베리? 우와. 복숭아 같기도 하고. 그 캔디포도 아세요, 혹시? 캔디포도? 찾아봐야겠다. 약간 진짜 달고 콧물 나는 포도가 있어요. 우와, 완전 디테일하네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나연이 혹시 팝 순환무 몇 배속까지 가능해요? 은행장의 명예를 걸고 은채도 같이 도전해보자. 우와, 저 이분에 봤어요. 왜지? 상반기 결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 봤어요, 그때 저. 맞아요, 저희 피어레스 할 때인데 저 진짜 팬이라니까요. 우와, 저 그때 뭐 입고 계신지 기억이 나요. 진짜요? 뭔가 마린 룩.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때 그 전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빨간 옷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나의 아이돌이시다. 이때 근데 좀 힘들긴 해요. 왜요? 이게 첫 방이었는데 솔로로 그 부준성 아. 그런 게 있어요. 댄서분들 없이 제가 혼자 무대를 했는데 상반기 결산이라서 우리 모든 아이돌분들이 양쪽으로 맞아요. 계신 거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상반기 결산 때 저쪽도 쓰잖아요. 양쪽으로 너무 막 그렇게 계셔가지고 뭔가 이게 했지만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진짜 다 될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일단 1배속. 아, 이쪽 손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일단 해볼게요. 은행장의 명예를 걸고.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팝팝팝이 원래 속더라고요. 이게 원래 속도. 오케이 오케이. 은세 팝 같아요. 빠른 건데 이건 50% 빠른 건데. 표정이 잘하는 것 같아. 와, 괜찮... 와 처음 할 때 잘 안 되셨어요? 네. 아, 진짜?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뵐 때 진짜 화가 났어요. 아, 그 뭔가 안무 비하인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화가 나요. 처음에는 머리랑 손이랑 너무 따로 노니까 이게 반대로 하는 것도. 그래서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팝 무대를 안 하면 오랜만에 했을 때 엉키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런 부분이 엉키긴 하더라고요. 드리고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요 일단 나오고 싶었던 이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선생님 봐도 너무 좋았고 지금 활동도 잘 마무리하시고 미국도 가신다고 봤는데 맞아요 차 비행할 텐데 잠 잘 주무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너무 팬이었던 서예슬아영 선배님과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둘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진짜 서예슬 선배님들처럼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일 금요일 날씨 다시 추움 오늘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트와이스의 나연 선배님과 함께했다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많이 배운 것 같다 나연 선배님 사랑해요